전두엽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데? 전두엽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전두엽 망가지면 안 좋은 게 자꾸 자극적인 걸 찾고 어떤 자극적인 게 아니면 무기력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쉽게 얻어지는 그런 1차원적인 쾌락 중독,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거죠. 손쉽게 얻어지는 1차원적인 쾌락 중독이 뭐가 있겠어요? 예. 남자들 자위하는 거겠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자주 하고 그리고 뭐 릴스 같은 거 막 이렇게 보면서 예. 자극적인 거 막 자꾸 찾고 그런 게 아니면은 남들에 비해서 뭔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저게 뭐가 웃기지? 이런 거 남들은 다 즐겁다고 하는데 전두엽에 손상을 입으면은 게으르고 무기력하면서 감흥이 없는 경향이 있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집중을 못한대요. 일단 집중을 못한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를 못하고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박살난 사람들이 많네. 전두엽이 아예 사라진 것 같은데요. 나? 내가 어디에 해당돼? 게으르고 무기력하다. 내가 무기력하고 게을렀으면 방송 못하지 지금. 이거 10몇 년간 해오고 있는데 해야 될 것과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은 하고 살고 있는데 단조롭고 일상적인 걸 좋아한다. 아니 단조롭고 일상적인 걸 내가 좋아하나? 나는 항상 좀 뭔가 나가려고 해. 취미 생긴 이후로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취미 생기기 전에는 약간 그래도 전두엽이 많이 망가져 있긴 했었어. 왜냐면은 뭐 그때는 컴퓨터 앞에서 그냥 계속 시간 보내고 게임 뭐 재밌는 거 없나 찾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굳이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운동, 다이어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방어기제라고? 어떻게든 지랑 똑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방어기제라고 또 반박하네. 개병신 새끼가. 내가 이렇다고 내가 느끼는 걸 얘기라는 건데 지가 전두엽 처음 안 가졌으니까 나도 망가져야만 만족을 하나 보네. 병신 같은 새끼. 다음 봅시다. 뭐야? 카톡 한 줄에 입사가 취소됐다고? 금일 오후 아 갈게요? 갈게요. 이거 띄어쓰기도 네. 네. 금요일 오후 14시 금요일 오후 2시까지 갈게요. 오후 14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네. 아 금일 아 금일 오후 금일을 이제 당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금요일 오후 14시까지 갈게요 이러니까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시겁했네. 한 줄로 사람 걸렀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이렇게 그 만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회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뭔가 터놓고 남북회담 하고 그때 가장 좀 분위기 좋았을 때. 전현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 북한이 얼마나 미친 개 씹새들인지 모르고 김정은 귀엽다 어쩌고저쩌고 지랄 빨고 있더라. 안보 무임승차원들의 실태다. 남자들은 북한 때문에 청춘 희생하고 목숨까지 직접 위협당하지만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 여자들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더라. 뉴진스. 뉴진스 간판 멤버 투표해보자. 혜린과 민지 중에 누가 뉴진스 간판급의 외모인가? 라고 한다면 민지가 아닐까? 민지가 그래도 뭐 혜린은 좀 너무 그 개성 있는 얼굴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가수 그 너무 여자 아이돌형 그 얼굴이고 민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핑크의 지수 마냥 베이스가 여기저기 많이 잘 조화롭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슬슬 좆된 걸 체감하고 있는 일본. 중국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의 충격, 방류 반대 여론 전국 어민들로 확산. 중국 충격, 일본 식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 그니까 뭐이 내용이 뭐 중국도 손절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 일본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손절친다 뭐 이런 얘긴가? 근데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방영해도 사람들이 찝찝하면은 절대 안사 먹거든. 이제 수산물 시장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좆됐다고 봐야지. 어떡하냐, 어민들. 큰일 났다, 진짜. 문재인 SNS구나. 아니, 안 볼래. 은퇴사는 올타임 레전드. 쯔양님? 쯔양님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았냐? 그지? 오히려 그 뭔가 좀 선동했던 그 아저씨가 오히려 좋댔던데? 취업 서울시민 90만 원 지원한다. 응원받고 있다는 느낌. 3040 경단녀 10개 화답한 서울시.
뉴스 보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됐다는 사람이 많이 지원한다 해서 경단녀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30살에서 49살까지 여성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었다. 세금 갖다 이제 퍼주겠다는 얘기네. 90만 원씩. 그래, 망하자, 씨발. 계속해. 이미 끝났어. 이제 골든타임 지났어. 이제 다 퍼줘. 뭐야 이건? 빈병인데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소주병을 계속 여기 넣어 손가락을. 이러고 있어. 이런 시간 안쓸것 같아? 저게 넣어서. 아 잠깐만. 이거 팟캐스트 약간 그런 건가 보네. 두개 넣어줘. 드립 존나 찰지네. 야, 이제는 인방에서 이런 드립이 안 나오고 이제 이런 데에서 나오는구나, 진짜. 아, 이래서 인방이 망해가나 봐, 여러분들. 어? 존나 꿀잼인데? 빈병인데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소주병을 계속 여기 넣어 손가락을. 이러고 있어. 이런 시간 안쓸것 같아? 저게 넣어. 존나 찰지네. 아, 웃기다. 요즘 바텐더들의 기술 근황. 오, 에콰질소 뭐 이런 건가? 야, 오, 쉣, 쉣, 쉣. 오, 지린다.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있네, 저런 거. 철판 요리집 가서 막 앞에서 불쇼하면 그것도 졸라 재밌더라. 먹기 전에.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3비 국가라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이건 유치원 선생님이 할 만한 그런 복장과 춤의 저기는 아니지. 이거 가지고 억울해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맞는 거지.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 지금 우리나라랑 완전 상반되고 있는 러시아의 지금 상황이에요. 러시아 여자들 근황. 러시아 여친이 제 집에 기거하는데 한번온 놀러 온 뒤로 처음에는 좋긴 했는데 몇 시간 뒤면 늘상 달라붙어 정말 귀찮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뻥 까고 혼자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언제 돌아오냐고 합니다. 변명을 늘어놨고요. 푸른 눈에 키도 크고 이쁘고 마네킹 같기도 하고 착하고 진솔하고 성격도 좋고 집 청소, 설거지, 빨래 알아서 다 해줘서 고맙긴 한데 문제는 한번 오면 러시아 식단으로 된 식기니를 늘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절 정말 귀찮게 합니다. 며칠 전엔 제 집에서 얘가 밥을 먹는데 어디서 난 건지 머리끈하고 얘가 밥을 먹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외국 여자 사귀냐? 베란다에 널린 이 빤스 뭐야? 했더니 티팬티를 자기 머리에 묶고 있던 모습이, 이걸 머리에 묶고 있었다. 러시아 여자들 어디 괜찮은 남자 없나요? 현재 러시아엔 남자보다 여자가 1,050만 명이 더 살고 있다.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를 즐겁게 해줄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술 마시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나 여자가 널렸구나. 남친 애인구예요. 성비 불균형의 심각함을 느껴서 남자는 천만 명이 더 적다. 우크라이나. 중국 농민과 결혼 선호하는 러시아 여자들. 이유는? 근데 마냥 러시아라고 좋을 게 아닌 게 여러분들 뭐 어? 게르만족, 뭐 슬라브족 뭐 좋죠. 뭐 백인 여자 아름답죠. 근데 노화가 존나 빨라요. 예? 그래, 원숭이보다만 잘생기면은 러시아 가서 여자 사귀는 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안 때리기만 하면 된다. 남자들이 여자를 겁나 패나봐, 러시아는. 전쟁 끝나면 다 뒤졌다 이러는데. 근데 기대하지 마. 기대감 갖지 마. 자국에서도 남자로서 취급을 못 받으면 외국 가서는 어떠겠냐? 어? 안 그래도 성욕도 강하고 뭔가 여성 호르몬도 우리나라 여자들에 비해서 뿜뿜 뿜어져 나오는 저 여자들이 어? 남자로 느끼겠냐고. 자국에서 안 먹히면은 타국에서도 아예 안 먹히는 법이야. 윤태웅 거기까지 아니, 상상도 안 돼. 상상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렇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현실적인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본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러시아 여자 알겠어 해가지고 막상 진짜 러시아 갔어봐. 병신 취급당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지개 염색. 오. 무지개 떡 같네. 자. 자우림. 참 멋진 아티스트죠. 그죠? 자우림 밴드. 그리고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가수 생활, 밴드 생활 하면서 그 원년 멤버들이랑 꾸준하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들에게 사랑도 받고 자기만의 색깔도 이제 뛰어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유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지옥을 생각한다라고 분노. 예.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플러스 4년의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사이버펑크, 예, 그리고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배경의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사능 비가 내리고 정말 삭막한 그런 그 환경이 이제 연출이 돼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얘기야. 일본에서 이제 그 방사능수를 이제 방류함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네티즌이 어떤 네티즌이 김유나씨 2016년도에 일본 가셔서 초밥 맛있게 드셨잖아요. 11년 전에 후쿠시마 지진 폭발 때 농축에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건 모르게 드셨나요? 회가 신선하다고 극찬하고 드시던데 그때보다 지금 방류하는 건 엄청나게 희석돼서 기준치 이하의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하는 건데 뭐가 겁나세요?
과학을 좀 믿어보시죠. 실제 그 지금 이 네티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요게 벌써 12년이 지났구나. 먹는 순간 느껴지는 신선한 식재료의 힘 해가지고 이제 2016년도에 다시마, 숙성 고등어 초밥 만들어 먹는 장면. 2016년이면 처리 공정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줄줄 새던 시절 아닌가?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드신 오염수로 머리가 고장 나신 건가? 50개가 넘는 중국 원전들은 지금도 서해에 무단 방류하는데 일본만 언급하고 있네. 원전 폭발 당시 이미 바다로 오염수 많이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해산물 안 드셔보셨나? 서해 해산물 안 먹었나? 블레이드러너는 방사능이 아니고 대기오염과 산성비인데 크크크크크. 이제 이게 뭔 내용이냐면 약간 좀 예전에 그 싸이님의 흠뻑쇼, 예, 요게 이제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 뿌리는 것 때문에 물 부족 국가에서 이런 게 말이나 되냐, 그럴 거면은 지금 뭐 저 피해 입고 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물 좀 퍼줘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이엘이라는 그 내부자들 영화에서 오빠 나랑 몰디브 나가서 모히또나 한잔하자 했던 그 이엘이라는 그 배우님이 SNS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빈축을 샀죠. 약간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그거겠죠. 예, 연예인 시기나 돼서 발언에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SNS에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동적이고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청산규리의 이른 오염유나. 그래서 우와,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친히 댓글 달러 와주시다니 직접 만나는 건 오랜만이에요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싸움이 좀 시작이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신경에 악플 쏟아지자 그분들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조롱한 김유나. 세긴 지 이름만 언급한 계정만 찾아다니면서 차단하고 있으면서 자기 이름을 언급한 계정 다 찾아가서 그걸 읽고 싹 다 차단하고 있었더라. 바쁘다 바빠.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저런 감정에 호소하는 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그런 불안함을 표현했으면 뭐 그 나름대로도 설득력이 있었겠죠. 근데 온갖 저런 감성적인 내용들로만 점철되어 있는 그런 글귀로는 이제 선동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음악만 해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현대인이라면 하나씩 중독돼 있는 것. 카페인, 밀가루, 설탕, 캡사이신, 탄산, 액상과당, 니코틴, 알코올 싹 다 있는데요. 저는 전 전부 다 있음. 전부 포함.
진짜 정부가 사회 취약층들에게 세금을 좀 퍼주면은 돈 잘 썼다고 하겠지만은 30살에서 49살 되는 그냥 불특정 다수의 아무 여성들한테나 어? 경력 단절이라고 하면서 90만 원씩 퍼주는 이런 것과 참 대비되지 않아요? 아무 지원도 못 받고 방치된 채로 죽은 엄마와 아들을 한 달 만에 발견했다 그래요. 예, 이제 달동네 같은데. 중국인들이 일본 오염수 항의 전화 폭탄 후쿠시마 곳곳 업무 마비에 이뤘다고. 와, 얘네들은 진짜 이럴 땐 좀 뭔가 응원하게 되긴 한다. 찝찝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나라에서 더 많이 방류한다고. 야쿠 같은 거 없냐? 야무진 거 없나? 야, 전부 후방글이네. 동탄, 노브라 가디건? 어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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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타이어에 맞아서 날아간 여성 운전자. 오! fucking shit. 와. 오, 피하기엔 너무 빠르다. 오, 오, shit, shit. 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헬멧 쓰고 있잖아. 어. 와, 완전 종이장처럼 날아갔는데 그래도 헬멧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봐봐. 그냥 푹 날아간 거지. 그래도 헬멧 때문에 살았지. 하이브 제거 영상 했나? 아, 말벌집. 와, 화염방사기 마렵다. 내가 이번에 이거 올렸는데 쇼츠 게시판에다가 이근대위님 존나 웃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미친 새끼 와. Come on, let's go. Fucking turn, run.
Yo, bud. Hi. 내가 숨어 있는데 fucking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fight 해야지. 죽었다고 생각해. 어차피 fucking 뒤질 거야. 쉽게 뒤지면 안 되지나. 힘들게 할 거야. 이 fucking 목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오케이? Hook. 명치로 fucking knees. 그다음 머리가 fucking knees. 그다음 여기서 fucking punch. 여기서 너 칼을 빼야지. 칼을 빼고 fucking kill. 오케이? 파이트 들어왔으면 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fucking kill. 죽여. 미친 새끼 와. Come on, let's go. fucking turn. 존나 웃기더라고. 이론은 누구나 쉽지. 인정. 알파 저 치워라. 예? 어우 풍선 너울 너무 안 터진다. 씨발 개새끼들아. 어? 아 성지합창단 하는 날은 진짜 풍선 받기 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드네. 어? 아 정말. 에. 컨텐츠 하면서 너무 안 터져. 오히려 컨텐츠 하고 있으면 사람도 많이 와. 더 늘어나 시청자 수가 오히려. 그 새벽에 이 새벽인데 볼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씨발놈들이 소비는 존나게 안 해요. 그럼 뭡니까?